동팩트 상향 안 먹나? 멍게부츠 배달원 아무런 전나 라가블린 머리 어디 갔냐? 미라손 이제 디펙트라는 캐릭터 놓고 미라손이란 캐릭터가 등반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램 201이란 아이고 1000비트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흑 마이크 펜터그래프 감사합니다. 서즈 빙하 어둠 서빙어 어빙서 빙어코 빙어코 나머지 두 개는 육각령을 못 잡을 것 같아. 육강령이 은근히 호구 같아도 체력이 워낙에 많은 보스라서 석재 달력 다중시장 빙하 성장형 딜카드가 없으면
육강령 까다롭죠. 혼돈 제커 필요없어. 홀로그램 냉정한 아이야 아이야 축전기 터보부터? 역시 어둠. 아이고 또 코스트블. 배달원이라 외형질 조금 그런데 터보빌도 있겠다. 트롤라베 한번 가자. 방열판 편향 전기역학이라고. 괜찮네. 엘리트 갈까? 눈뭉치 굴려야지. 찍기 FTL 제귀. 딱히 다 괜찮은 건 없어 보이네. 안녕하세요. 읽어? 읽지마 교본? 아이고 이런. 저거 왜 안 나오냐? 암울한 전망. 쏠쏠한데. 여수부터 저희까지 다섯입니다.
뭐지 저 쓰레기 카드는? 강화 때리고 싶긴 한데. 미라손이 디펙트 플레이한다. 아 해시게 씨 서스 편향. 아까 저거 걸렀는데 15 걸렀는데 일뎀. 캘리퍼스까지 뭔가 일어나고 있다. 이게 자본의 힘인가? 냉정함 더 있어야 될 것 같네. 냉정함은 빠질 수가 없지. 축전기. 이게 서지 편향이기 때문에 축전기만 들어가고 냉정함만 집어도 이제 캘리퍼스로 클리어 가기는 해. 이서질 편향? 덱 줄이고 방열판 미라손이기 때문에 방열판만 빨리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덱만 줄이면은 서재 하나 더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하겠지만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. 결국에 캘리퍼스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아 편향 쓸까 그냥 편향 써지 약간 방열판이 한참을 빨리 나왔어야 했다.
이 정도면은 저 쫓겨있는 게 편향 가져가겠네. 이제 대충 캘리퍼스 쌓으면서 가면 될 것 같고 거의 클리어인 것 같은데. 근데 대갑축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. 지금 되게 압축만 더 되면은 심장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. 메아리 이거는 이제 미라손이라서 쓸 수 있을 것 같아. 룬규라미드, 소주, 드리퍼. 소주와 짐석은 좀 아닌 것 같고. 고기 드리퍼, 펜터 드리퍼 하면 될 것 같아. 룬피라미드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커피가 더 많은 이득 볼 것 같아요. 여기 상점 보면서 제거하고 부적이 있으니까 물음표 좀 가고. 불보다 지금 제거가 더 중요하고 여기 엘리트 상점 엘리트 상점 아무튼 저기로. 빠른 방열판을 원합니다. 어서오세요. 신성 전천 엥 없어. 치약도 있으면 먹었을 텐데. 심호비는 뭐지? 한 개도 없냐? 엄청 극적인데. 뭐야? 아이고 세상에. 내가 포션 개샌데. 모든 구체 슬롯에 암흑을 영성합니다. 약화 푸션 호운돈. 그냥 방열판이나 빨리 주시오. 진짜
냉정한 플러스 같은 거 있으면은 충분히 버집을 하는 거 같고. 재활용 나도 집을 거네. 딸기. 딸기가 빠졌잖아. 가방집으로 빠르게 방열판 돌리고 데이터 디스크까지. 엘리트 두 마리 더 때려잡고 저기 가서 하나 더 지우고. 홀로그램 냅둘 걸 그랬나? 홀로그램 괜히 가려나? 홀로그램 안 갈았으면 편향까지 들어가는 건데. 아이고 세상에. 또아리 커피 베개. 굉장히 과학적인 슬레이더 스타일. 파워로는 심장이고 창가이고 다 패대기 치겠는데, 어제도 한 구석이 왜 가슴한 현이 쌓은 걸까. 이게 그 외상 후 스트레스장인가. 뭔가 난 안 될 것 같고, 뭔가 수 틀려서 죽을 것 같고. 왠지 안 될 것 같아요. 디펙트 약해요. 디펙트 왜 이렇게 약해?
킹 리저크였지. 고대 포션 챙겨가서 저거 편향 서지 서순하면은 혼내주도록 하자. 타지식도 필요 없나? 와우 와우. 똥열판 하나 더 살까? 어떡하지? 다음 층까지 돈 아껴갈까? 재구성 할당 뒤집어 놨습니다. 개똥카드. 다음 층 갑시다. 다음 층. 갈게. 갓겜. 좋은 생각, 착한 생각, 착한 생각. 착한 생각. 행복한 꽃처럼 생각하자. 나는 행복한 꽃이다. 기쁨으로 넘치는 이 식물.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신기한 물건입니다. 섬탑에도 귀족이 있어? 아이언클레드 같은 애들인가? 이 빌어먹을 세계에 귀족이 있다니. 귀족 그랜민도 귀족인가? 귀족 그래민, 그건 몰랐네. 이번엔 드루 진짜 잘 나왔다. 평소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갈팽이 잡아줘. 야, 노예만 있을 수도 있죠. 그럴 순 없나? 푸마시 하는 것처럼. 야, 너 노예 한 번, 나 노예 한 번. 노예만 있는 것처럼.
우리는 귀족이 되지 않는다. 걷어내기 강화가 홀로그램 강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메리나 안타게 잘 쓰면 되지 싶은데. 윙크 윙크 역겹. 어차피 방어는 스택이 이제 필요 없나? 스택 저거 내 덱 보면은 지금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1장 저주까지 12장. 근데 스택이 수비보다 방어도 높을 것 같네. 주판 간다. 번개고체는 저거 잡은 것 같은데. 예, 수리범 생각이 안 나네. 터보를 홀로그램으로 일찍 가져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. 덱 돌리는데 너무 심취하다. 이게 덱이 좋아지면 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. 회식의 이스택 때문에. 아이고, 방열판 첫 턴이다. 아유, 심장아. 심장아, 너도 그렇게 못한다. 독재 포션 언제 먹어야 되지? 방열판에 먹어야 되나? 아프다. 근데 내기 좀 바닥 좀 시원하게 줘요. 그래도 뭐 메아리는 3스택이네.
에코 슬라임. 이렇게 보면은 이펙트 열렸을텐데 결국 그 빌어먹을 미라손이 중요한건가. 정말 똥 캐릭터입니다. 믿고 있었다고. 아이고,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. 젠장. 믿을 게 따로 있지. 디펙트는 믿지 마세요. 디펙트, 그 로봇을 믿지 마세요. 아이, 디펙트 너무 구려, 진짜. 진심이야. 디펙트 쓰레기야.